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8개월 네, 되셨죠? 네, 8개월 됐습니다. 어땠습니까? 해보시니까.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해보시니까. 우선 아주 이렇게 바빴나? 하는 네. 시와 울산 시민만을 네. 생각하고 네. 그 이상은 그냥 거저 줘도 네. 할 생각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울산시와 시민들의 그 어떤 애환에 대해서 깊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좀 또 주변에 네. 충고도 있고요. 그런데 네. 네. 막상 이거를 전부 내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네. 하루가 네. 막 한 50시간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예. 제일 큰 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부유시 해상풍력. 아, 예. 예. 그리고 수소경제도시. 예. 네. 그리고 동부가 에너지 허브 사업.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네. 예.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큰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그림을, 큰 그림을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의 시작은 우리 울산을 떠받들던 세계 주력 산업. 네. 네. 조선해양, 자동차, 석유화학 이 세 가지 산업이 벌써 한 7, 8년 전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서 지금은 아주 최저점까지 내려가 있는데 전 시정부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비 대안 아니면 새로운 시도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솔직히 제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시작하면서 이 세 개가 꺼졌을 때 네. 이것도 살려야 되지만 네. 이것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할 건가. 네. 그거를 세 가지를 각각 보완하기 위한 처방들을 내렸습니다. 네. 그 처방이 뭐냐. 조선해양 중에 특히 해양산업은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해양 플랜트 사업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부유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일으키자. 그것으로 조선 해양 산업이 꺼져가는 엔진을 좀 다시 살려보자. 네. 그것이 1이고요. 두 번째, 자동차.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특히 현대 자동차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새롭게 좀 더 새로운 미래형으로 보완해 갈 거냐. 그걸 연구한 것이 수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고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울산시다운 어떤 새로운 그 자동차 분야 나아가서는 자동차 분야를 발전시켜서 또 하나의 어떤 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수소경제입니다. 네, 네. 자동차 산업과 연결된 겁니다. 네, 네. 세 번째, 네.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제일 비중을 두고 울산에서 추진해왔던 게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입니다. 네, 네.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에 벌써 2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네.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네. 이것이 그냥 실종되고 네. 요즘은 말도 없어요. 네. 저는 지난번 시장 선거하면서 왜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에 대해서 공약도 없고 왜 TV 토론에도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어요. 네. 나중에 곰곰이 따져보니 이미 이것이 방향을 잃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중국에서 원래 이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 석유공사가 4분의 1 지분을 참여해서 이 사업을 같이 끌고 가기로 했는데 거대한 중국 경제, 기업 혹은 경제가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이미 떼지난 이미 그 자기들로서는 이제 거리도 볼 거 없는 사업이 되니까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버린 거를 누가 이걸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국내 기업이 아무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향타를 잃고 그냥 헤맸죠. 그거를 이제 알고 이걸 뭔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연구 끝에 나온 것이 오일만 가지고 그 소위 석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그런데 마침 제가 살펴보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 경제입니다. 북방 경제 협력 그
북방경제협력 중에 나인브리지가 있습니다. 네. 나인브리지. 네. 이 그 아홉 개 주요 사업 네. 중에 가스가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가스가 동부가 나비처럼 생긴 거에 동쪽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동쪽 축에 네. 가스 사업이 있습니다. 아, 이걸 끌고 와서 울산에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에 네. 보탬이 되겠구나. 네. 그것이 동부가 오일과 가스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오일과 오일앤가스가 에너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름도 바꿉시다 하고 요즘은 전 우리 에너지 관련 우리 국가기관이나 전부 요즘에는 오일 허브라는 말을 해서 에너지 허브라는 말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건 청와대에도 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 이제 울산의 세계 주력 산업의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을 구원 투수로서 세계 산업을 이렇게 기획하게 됐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너무 플랜이 크다 보니 시민들한테는 이게 뭐 언제 되겠나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시 울산 그것이 지난번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네. 제가 그날 그 대통령과 네. 각부 장관 네. 앞에서 네. 울산의 미래 비전 발표할 때 그 네. 비전으로 그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시 울산 그거를 그 울산의 비전으로 그날 발표했습니다. 지금 수소의 활용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가릅니다. 네. 하나는 수송용, 네. 하나는 연료용, 네. 연료전지용, 네. 하나는 그 건물용, 네. 건물은 가정과 공장, 네. 에너지, 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네. 수송용, 연료전지용, 네. 그리고 건물용, 이게 세 가지인데 그동안에는 수소를 주로 네. 자동차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수송용만 해도 자동차, 선박도 수소 선박이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로봇, 비행기, 네. 우주선. 네. 지금 이 우주에 제일 많은 그 원소, 네. 공기 네.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소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수송용 그러니까 수송용 모빌리티용 네, 네, 네. 뭐 그러니까 자동차만이 아니고 수송용 그다음에 이제 선박 네.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가 수소 발전소가 등장할 네, 것입니다. 네, 네. 발전소. 우리 울산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네. 수소 발전소. 이 발전용 그다음에 이제 공장의 에너지 네. 또 수소로 발전용 아닌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발전소용. 네. 수소로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네. LNG 우리는 수소 저 발전소 하면 원자력 또 원자력 아니면 뭐 저 석탄 네, 네, 네. 또 아니면 뭐 그 저 그 뭐 저 그 뭡니까 그 그 저 벙커 CU 같은 네. 그 하여튼 그 그러니까. 그 무슨 에너지입니까? 그 탄소 에너지. 탄소 에너지로 지금까지 주로 그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발전소도 수소 발전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야가 수송용, 연료 전지용 이렇게 그 또 건물용까지 가는데 건물을 같으면 우리 가정 이런 건물 이런 전기도 다 이제 앞으로는 그걸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울산이 유리한 거는 현재 50% 이상의 그 부생 수소의 발전 여저 생산량이 울산에 있다는 네네. 것이고요. 생산량 그, 우리나라 수소 생산량의 네. 60%를 울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갈수록 그 생산 단가나 생산 수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지금 그 유리스트에서 어제 어제 해수전지 해수 자원화 기술 연구 센터라는 걸 어제 개소했는데 그 안에서만 하는 것만 해도 해수전지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담수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전기 분해 과정에 수소도 생산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부생 수소만이 아니라 수소 자체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게 그 수소 자체를 만드는 공장은 또 그 동안에 거의 그 탄산 연료를 또
이게 어느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해 일부가 네. 개입된다고 해서 그걸 줄이고 그걸 줄이고 순수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저 해수 탐수화 및 저 연료전지 생산 과정에서 수소 생산하는 방법. 심지어는 지금 유니스트에서 뭐까지 연구하고 있느냐면 그냥 물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또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탄산가스도 이게 우리 그 석유화학 공정 과정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탄산가스를 또 이제 이거를 물과 그 저렇게 물로 만들면서 그 수소를 생산. 수소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방법. 다양한 이런 생산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갈수록 수소라는 에너지 왜 가격과 안전성에 대해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요. 점점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안전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울산은 생산 수소를 생산도 많이 하지만 세계 최초의 수소 자동차 생산 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3년 2월 26일에 첫 그 넥소라는 이게 넥소라는 자동차가 그냥 한 대가 나온 게 아니고 생산 라인을 양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 그저께인가 그 현대중공업 자동차에 들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그냥 뭐 1년에 몇백 대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소위 그 컨베이어 라인 라인을 태워서 대량산 생산 체제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2030 50만 대 수소 자동차 생산 목표가 달성되는데 아주 오히려 더 2030년 가기 전에 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입법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울산에서 어떻게든 이제 끌고 와서 수소산업에 다른 도시도 지금 수소산업 하겠다고 난립니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선점하고 우리가 메카가 되도록 메카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심도시, 핵심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부에서 1월 17일 대통령 이미 오셔서 직접 확인해.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 와서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는 울산을 중심 도시로 형성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전히 수소가 아직도 경제성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소가 좋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연구들이 급속 떨어지네요. 빠르게 진행될 거고 이제 정부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연구에 대한 속도도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멀었다는 거죠. 사실 시장님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는 물론 어렵고요. 임기 내에 다 완료해서 저는 전임 시장이 한 일 부인하지 않고 제가 모든 걸 다 마치고 떠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 한 걸도 이어받을 건 이어받고 전임 시장이 만든 배지 그대로 쓰는 거 보십시오. 저는 이게 마음에 들면 비록 전임 시장이 만들었더라도 그대로 씁니다. 모든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열심히 구축해서 후임한테 잘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임기 전에 이거 몸만 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막 이렇게 그건 기대 안 합니다. 그렇게는 못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임기 내에 나타날 수는 없지만 이제 시민들한테 뭐잖아 여기 성과가 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어떤 시장님이 확신을 가지시는 건 당연하고요. 시민들이 그 확신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저 설명을 처리하죠. 현대 자동차가 불과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쭉 접촉을 해보거든요. 노사 다 접촉합니다. 저는. 근데 그 사용자 측이라는 게 뭐 여기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공장장 사장 이분들도 불과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확신을 가진 거예요. 네. 아, 정부에서 확실히 수소, 이게 수소차, 이게 뭐냐면요. 아, 어릴 때 우리 저 운동회 때 그 김하전 아니십니까? 네, 네, 네. 김하전 어릴 때 늘 생각한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는 막 수십 팀씩 싸우니까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것 같죠? 그 김하전 그 선수들이요. 하나 무너지면 하나 무너진 공격한 팀이 두 개가 돼갖고 저쪽을 두 개 팀으로 공격하니까 금방 무너지죠? 이게 김하전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경제는.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선순간 급속도로 불이 붙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수소 경제가 그렇고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에 대한 확신도 생산자 자기들도 워낙 전기차가 빨리 뛰니까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시장도 불안하고 생산자도 불안하고 노동자도 불안하고 이래서 시민들도 다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는 믿어도 됩니다. 수차가 적어도 전기차보다 지금은 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되고 근데 이게 생산 규모의 경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생산이 늘어나면 늘을수록 점점점 따면 되는데 적어도 전기차하고 대등한 아니면 그 이상은 가는데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는 절대로 이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일정 정도의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덤비지 못해요. 지금 유럽에서는 수소차 지금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은 우리하고 일본의 도요다 정도가 지금 투탑인데 오히려 역사성이나 이런 거 제일 먼저 만드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도요다도 만만치 않게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도해서 계속 나가면 유럽에서 수요가 일정 정도 있으면 계속 이제 우리가 수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제일 전기차보다 유리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충전 시간과 그 거리.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유리하거든요. 네. 충전 시간과 그렇죠. 갈 수 있는 거리. 그 두 번째는 전기차는 공해 유발도 심하고 또 전기차가 간다고 해서 공기가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소차 넥소 한 대가 운행되면 40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지금 유발된다는 거 아닙니까? 운행기간 3대 분량을 수소차 한 대가 하고 우리 사람이 40명이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아주 그 깨끗한 산소가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이 장점이 이 세계 기후 특히 미세먼지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수소차는 더 부각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 그린 수소가 됐을 때 그게 이제 100%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그냥 그린 수소를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제 이게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또 울산에서 아까도 했지만 바닷물을 이용해서 담수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는 과정에 수소가 생산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 그린 수소이고 또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것 이런 거는 그야말로 다 이렇게 그 무공해 그 수소거든요. 이게 머지않아서 상용화된다. 아쉬운 거는 사실은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님이 발표를 충주에서 하시면서 연료전지를 수소연료전지를 충주에 본부를 두겠다고 그렇게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울산에도 옵니다. 울산에 그걸 더 크게 올 겁니다. 해야 되는데. 울산에도 그게요. 수많은 수많은 그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부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거기서 시작한 것 뿐이고요. 결국은 울산에도 지금 큰 그런 단지를 지금 조성을 우리 서로 내용적으로는 지금 그럼요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간에 이제 또 이게 좀 이렇게 경기에 있기 때문에 참 공표는 못합니다만은 머지않아서 엄청난 그 단지 그런 그 생산 시설까지도 울산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공장만 지금 현재 있는 공장만 더 이상 캐파도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는 선에서 울산을 좀 소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대통령 오실 때 제일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선 부의장 이번에 울산에 안 오면 내가 내가 진짜 다 울산 버리려고 한다고 내가 일러줄 거라고 내가 아주 정말 그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내가 그 속사정도 압니다. 여기에 있는 마음 아픈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와야 된다고 해서 그날 여기 하루 여기 와 있었는데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울산에 대해서 특히 수소차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렇게 그 애정과 새로운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창기에 아주 관심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취재를 좀 많이 했어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상 풍력 발전 중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을 선택한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 또한 이제 현대 중공업의 어떤 참여 그게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풍력 발전 자체가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걱정스러워. 우선 부유식 풍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가 먼저 얘기하죠. 부유식 풍력 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면 아니 풍력이 그러니까 그 부유식 풍력 발전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면 낫다면 맞네요. 낫다면 왜 세계 최고의 풍력 발전 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단체들 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려들까? 정말 아주 쎄요. 제가 반론을 하나 해도 됩니까? 정부 지원을 보고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 그거 뭐 알리시라고 해서 정부의 정부의 그 소위 그 뭐랄까 특별 지원금 그거 노리고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공개 토론 과정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알리시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알리스 떨어질 이게 무슨 정부의 정부의 지금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거 항구적인 거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계산하고 이거 접근하십시오. 그래도 자기들은 충분히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3020이 있는 한 30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발전을 하겠다는 그 의지만 있다면 앞으로 또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들은 이게 더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우리 토론에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울산시가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그냥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그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풍력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생산 생태계가 울산만큼 돼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없다.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이런 생태계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다. 두 번째, 항만이 이게 그 부유식 풍력 발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랄까요 부품 그 블레이드라고 해서 날개 하나만 해도요 한 200m 정도 그래가지고 이게 날개가 세 개가 돌아갈 때 여기서 하나에 100m 정도면 200m 아닙니까? 저 63 빌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어디선가 제작하고 이거를 바다에서 조립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 항만에서 조립해서 그거를 바지선 같은 걸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항만 조건. 접근성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게 그렇고 또 아무리 그렇게 뭐 좋아도 그 소위 바람의 질이 안 좋으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해 가스 기지 인근 그 지역이 바람의 질이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뭐 최우수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우수 지역으로 보인다. 지금 최초 상업 생산이 2016년 17년 11월에
그 영국 스코틀랜드 앞바다 네. 25km 네. 거기에 네. 하이윈드라고 네. 해서 에키노르라고 노르웨이 그 국적 그 석유 그 뭐야 그 국영 기업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네. 네. 거기가 5기가 있습니다. 5기 이제 메가와트짜리 5기가 네. 처음 생 그게 이제 상업 생산의 1호입니다. 네. 그게 네.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거기의 그 바람량의 품질하고 이 지역하고 비슷하다고 자기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보고 그러면 마침 또 그 품질이 이제 세 번째 네. 중요하고 네 번째는 뭔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인데 네. 네. 한국이 네. 네. 마침 거기 가스기지가 네. 네. 가스기지전이 네. 네. 2020년 말이면 그렇죠. 그 효용 생산 예 그 저 가스가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 지금 이거 막 준비하는 하고 그걸 이용하면 그 근방에서 뭐 뭔가 기자재 공급 네네. 뭐 대피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걸 쓸 수 있는 기지가 되는 거죠. 딱 기지가 네네. 딱 해상 기지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네네. 얼마나 힘듭니까? 네네. 이런 여건들 그리고 울산시의 적극적인 그 의지, 네. 네, 의지. 네. 자기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 울산시에서 이렇게 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네.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벌써 지금 그 저기 저 유럽 중에서도 북해를 둘러싼 지역이 이게 강합니다. 약간 스페인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 그 기업들이 그쪽 지역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 대사들. 외무부 외무부 장관은 안 왔는데 부장관까지는 왔어요. 영국 부장관 왔잖아요. 외무부 부장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올까 울산에. 대사들이 다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초청까지 합니다. 네. 덴마크 네. 대사 초청까지 합니다. 하면서 여기 확신 갖고 하십시오. 울산에서 이거 성공하면 여기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요 인근의 중국 기술 수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기술과 네, 네. 생산 네, 네. 부품과 네, 네. 그리고 건설 네. 가지가지 건설 그 네, 지원 네. 거기 바지선도 생겨야 네. 되고 가령 대만 같은 데서 우리 같은 항만 조건을 가진 데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세울 때 어디서 조립해서 어디서 끌고 올까 이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울산이 딱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 대만, 네. 중국, 네. 심지어는 네. 원산 앞바다 정도에 네. 앞으로 우리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네.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공짜로는 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네. 전기 어떻게 하느냐 가령 지금 옛날처럼 수풍발전소 만든다 아니면 내부에다가 내부에다가 무슨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력발전소만 이렇게 만든다 할 도로며 그것도 그 소위 그 송배전망 이런 걸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울산 앞바다에다가 한 6기가를 지금 현재 네. 6기가면 네. 지금 신고리 원자력의 우리나라 최신 원자력 한기가 1.2기가입니다. 지금 네. 현재 한국형 원자로 네. 1.2기가 네. 그거를 한 5기 정도를 세우는 정도의 그 우리 단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원산 앞바다에 띄운다고 보십시오. 아마 북한의 전력을 대부분 해결하는 길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사업이 성공하는 순간 네.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세계 풍력 발전 사업이 이게 재편됩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여기 제가 그 세계에서 지금 제일 발전됐다고 하는 곳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네. 하나는 독일, 네. 하나는 스코틀랜드. 네. 두 개 다 가보니까 항만에 이렇게 조건이나 그 아까 얘기한 이렇게 그 산업 인프라 그 소위 생태계 우리 울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울산이 앞으로 부족한 거는 이거에 대한 연구소라든지 이거에 대한 인력 양성 기관이라든지 네. 이거에 대한 소위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개념이 앞으로 점점 갖춰져 가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 그거 다 갖춰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세계 최고의 그 하나의 어떤 그 신재생에너지 부유식 풍력 발전의 하나의 수도가 울산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그게 속도를 내려면 현대중공업이 참여가 되시라. 아, 현대중공업 이미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걸 아직 공개적으로 하지 네. 않는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의 인수 문제라든지 네. 노사 간에 네. 지금 최근에야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세계적인 풍력 발전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협약을 MOU를 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아직 드러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풍력 기기 만드는 작업은 사실은 해서 산업을 했었잖아요. 했죠. 두산에 넘겼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해양 플랜트도 지금 이제 문을 닫고 그래서 접었던 사업에 대해서 재개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아직 성숙이 안 됐다. 이런 문제. 그런 면도 네. 그동안 없지 않았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아니. 이게 돈 되고 네. 이게 사업권이 가지고 이게 네. 지금 며칠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네. 우리가 한 6기가 한다고 할 때 한 43만 명인가 그렇게 발표됐죠? 네. 43만 명. 그 지금까지의 네. 그 조선 해양 프렌트 네. 사업하고는 네.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네. 그 규모의 일자리 이가 창출되는 고 이익이 남는데 안 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동구가 에너지 허브 사업을 예.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개 중에 한 개가 예. 남았는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일러브 사업 다 열심히 했어요. 네. 박명호 네. 시장도 그렇고 네. 김기현 시장 다 열심히 했어요. 네. 안 된 거예요. 네. 제일 큰 원인은 이게 황만 건설에 너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걸리고 그러다 보니 중국이 또 저렇게 빨리 발전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자기들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 이게 뭐 옛날에는 안 중요해 보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뭐 아이고 막 우리가 하겠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붕 떴죠. 그래서 이렇게 미로에 빠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북방경제에서 가스를 이렇게 연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먼저 출시한 게 SK가스 주식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기들은 전라남도 당진에다가 화력발전소 짓려고 돈 다 준비하고 사업 계획 다 해놨는데 이거 화력발전소 점점 인기도 없는데다가 또 솔직하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짓는다고 하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시큰둥한 거야. 정말 공회사.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 가스를 북방경제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전환해 보면 어떠냐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전격적으로 울산으로 방향 틀자 해서 연락이 와갖고 자기들 MOU부터 맺자고 해서 그 MOU를 맺었거든요. 발전소를 자기들이 짓고 그 부지를 알선하고 행정적 지원하는 거는 울산이 한다. 그게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기가입니다. 그러면 1기가면 원전 하나 정도죠. 그거를 보태다 보니 어떤 효과가 오느냐. 가스는 원래 그 가스공사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적 그렇죠. 수입과 공급권이 있어요. 수입 공급권이 독점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발전 사업을 하는 업은 그 수입에서 쓰고 공급할 수도 남는 건 팔 수도 있고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SK가스에서 이왕 이걸 수입하는 LNG를 도입해서 발전소 짓는 마당에 그것만 할 게 뭐 있나. 거대한 탱크, LNG 탱크를 짓고 이미 그 가스에서
LPG가 이 사업이 있으니까 LPG하고 LNG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복합 발전소를 만들고 그 관을 한 1.5km를 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관을 까는 김에 우리가 이걸 울산의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에 우리가 LNG를 공급해 주는 라인을 깔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석유화학 단지에 그 소위 그 생산 그 에너지 자체가 바뀌면서 그리고 우리가 공해를 우선주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라든지 네. 공해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단가 자체가 네. 최대 10% 정도 다운된 이거 생산 단가가 다운된다면 네. 얼마나 경쟁력을 강화합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로서야 뭐 무조건 땡큐죠. 뭐. 아우 하십시오. 그렇게 거기에 돈 자기들도 또 한 뭐 한 아니 뭐 1조 이렇게 가까이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스가 이제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일과 가스를 합쳐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미국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미국도요. 지금은 막 트럼프 저러지만 세계는 그래도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정의입니다.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저렇게 막무가내 끝까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나는 남북 평화만이 아니고 동북아 안정이 오면 러시아 가스를 우리가 도입해서 아주 저렴해집니다. 지금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들여오거든요. 특히 휴스턴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파나마 운하 거쳐서 막 이거 태평양 거쳐서 여기 오는 거하고 여기 바로 저 위에 그 엄청나죠. 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러시아에 작년부터 몇 번 네. 오가면서 네. 막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당신들 세계 최대의 그 자원부국인데 당신들 가스와 오일을 우리 울산에 갖다 놓고 울산이 4대 비축 기지가 된다. 우리가 지금 신항만이 지금 북항은 완성됐고 남항은 이제 네. 시작하는데 이게 완성되면 네. 5천만 배럴 정도의 네. 그 가스 앤 오일 그 비축 기지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둘이 더 만들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4대 안에 들어간다. 이런 기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당신들 그 에너지를 전 세계에 팔자.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마켓을 열자. 그게 러산, 러시아 울산, 예, 저 에너지 마켓입니다. 그 에너지 시장을 울산에서 열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난 작년에 9월에 제가 러시아 가서 그 얘기하니까 연해주 최대 일간지에서 한 시간 동안 취재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하신 네, 거죠. 저는 네. 지금 가스가 지금 동북아 시장이 세계 시장에 세계 시장에 이것도 반 넘죠? 이게 가스가 한 60 뭐 몇 프로라고 들었어요? 그 가스만 해도 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에 이제 뭐 트레이딩부터 해서 네. 뭐 선물 또 뭐 이거 뭔가 제품을 또 뭐 이렇게 혼합하고 뭐 새롭게 뭐 꾸리고 또 금융 이렇게 하는 그런 미래 산업을 우리 울산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동북아 에너지 허브 사업입니다.